안녕하세요. 열렛피감팀. 그 축구 저희가 이제 그 리뷰를 하고 있으면서 문의 댓글을 이렇게 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사이즈 관련된 문의가 많아요. 사이즈 관련된 뭐 사이즈 관련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 사이즈라는 게 뭔지 정사이즈라는 게 뭔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이즈를 다루고 있는데 대개는 그 사이즈를 다룰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개인의 족형과 관련된 것들보다 기본적으로 길이랑 그 다음에 발볼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 알고 계세요. 아, 그걸 기준으로 이제 축구화를 선택하거나 운동화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많이 아시죠.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발등의 높이를 그 고려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발등이 높고 그러니까 아치 때문에 발등이 높게 형성되시는 분도 계시고 발 단체의 두께가 그러니까 뼈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두꺼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축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지금 최근에 어떤 거를 신고 계시냐 물어보면 결국 뭐 대부분 다 나이키 아디다스예요.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 축구화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현재 나오는 제품 대부분이 텅 일체형이라는 거죠. 텅 일체형이라는 거는 어퍼와 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제 보통 축구화를 알고 있는 것들이 뭐 GT 같은 나이키 외장갑도 지금 나이키 외장갑이 이렇게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푸마 매장을 가더라도 뭐 울트라나 퓨처 같은 것들이 여기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거 말고 미즈노 매장 가면 텅 일체가 아닌 건 있지만 그래도 축구가 오래간만에 사는데 스워시 로고가 있거나 아디다스 함선이 있거나 푸마 폼스립이 있거나 뭐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축구 신는 맛이 나니까 그런 거를 구입해서 이제 산다 이거죠. 근데 매장 가서 신어보면 원래 본인들이 운동화를 신던 거나 그 다음에 뭐 구두를 신는다든지 할 때 사이즈를 신으면 보통 이제 그런 운동화나 이런 것들은 발을 타이트하게 만들진 않으니까 운동화를 신었을 때와 그 다음에 구두를 신었을 때 이럴 때랑 다르게 축구화를 신으면 뭔가 타이트하고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화가 보통 턱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죠. 런닝화나 마라톤화 이런 것들 최근에 뭐 턱 일체 형식으로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 끈이 있고 그 턱이 다 개방되어 있고 절개가 되어 있고 이런 구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운동화를 신을 때랑 다르게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매장 가서 축구화를 신으면 그때는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발이 특히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 축구화를 신는다 아니면 발볼이 꽤 넓은 사람이 축구화를 신는다 그러면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제품들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신었을 때 공통된 느낌은 중족부가 타이트하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족부가 타이트한데 중족부가 타이트하고 신으면 그 자체로 그 순간에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를 크게 가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잠깐 신어보고 발을 넣어봤는데 발이 타이트하고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이 느낌이 있으니까 사이즈 하나 큰 걸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볼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편해지죠. 불편함이 덜해지고 그러나 길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발에 딱 맞게 신어야 되는 축구화에서 길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을 수가 없죠. 축구화를 활용할 수도 없고 늘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신발 끝에와 발가락 끝에 그 격차가 5에서 10mm가 생기게 되면 킥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 정도 크기에 발의 감각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을 수가 없다. 러닝을 하든 스프린트를 하든 방향전환을 하든 항상 길이가 길면 손해예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낭비가 되고 발이 계속 미끌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5mm, 10mm씩 크게 신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꾸만 양말에 의존하는 좀 두꺼운 양말, 넌슬림 양말 이런 것들 찾는 사실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경우라 그러면 넌슬림 양말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넌슬림 양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축구화를 그냥 땅 밖에 신으니까 조금 도톰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타이트한 축구화인 경우는 양말 조금 얇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뭐 문제는 또 양말 자체가 지금 아주 얇거나 두껍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 그냥 논슬립 패드 같은 거를 넣으면 약간 두께가 두툼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신발을 신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트루삭스 같은 게 사실 쿠셔닝 양말, 트루삭스에서 나오는 쿠셔닝 양말 같은 게 되게 두껍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양말 신으면 뭐 5mm 커버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 3mm 커버 정도의 사이즈의 개입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양말이 두터운 양말인데 이제 그런 양말을 신으면 발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구를 딱 맞게 신었다고 하면 사실은 논슬립 패드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외국에서 뭐 논슬립 양말 다룰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이나 이런 선수들에서 그 논슬립 양말이 많이 착용이 그래서 이제 튜브 삭스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물을 뿌려서 그래서 양말이 젖었을 경우에 양말과 그 다음에 이 축구화의 인솔 사이의 그립성의 이제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툴삭스 같은 게 개발해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축구화 인솔 자체에 그립 코팅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말 자체도 조금 예전에 비하면 그립성이 강화되는 소재가 사용이 되고 이러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지금까지 넌슬립 양말을 만들진 않아요.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100% 나일론 시절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험한 운동이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은 그게 필요한 험한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선수와 선수와 육체적 그 충돌이 있는 이런 경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km 가까이를 스파이크를 신고 징이 박혀있는 스파이크를 신고 천연잔디라는 이런 쪽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 많고 하단 그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축구화를 신긴 하지만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야 되는데 공을 뭐 한두 번 차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연습을 하게 되면 뭐 수천 번씩 찰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말의 내구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양말의 내구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게 나일론이 섞여 있는 폴리스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그 내구성 자체가 강하죠. 그래서 축구 양말을 거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도 그냥 그 순수하게 대부분은 나일론 100% 폴리에스테르 100% 이런 식이었어요. 양말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양말들은 미끄러울 수밖에 없죠. 미끄러울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넌슬립을 처리를 하는 그 바닥 가공이 되거나 아니면 인솔에 코팅을 처리해서 약간의 마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장치가 나오는 건데 그건 어쨌든 비가 오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논슬립 양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축구화를 딱 맞게 만약에 신을 수 있다 그러면 딱 맞게 신는 데에서 얻는 제약은 이제 볼이나 결국 발등의 높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힐컵과 관련된 뒤꿈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신고 뛰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데미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데미지가 안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들 스스로 그 축구화를 자기 발에 맞추기 어려운 신발들을 찾아다닌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축구화의 구조나 본인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운동화는 편하게 신었는데 왜 축구화는 편하게 신을 수 없냐 하는 거는 축구화라는 게 바닥에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착용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운동화들이 텅을 이런 식으로 개방해 놓은 거에 비해서 텅이 다 붙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텅이 없는 구조죠. 텅리스 구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발이 불편하다는 느낌, 불편한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왜 불편하느냐? 턴 개방형 축구화는 내가 발등이 높다고 하면, 발등이 걸려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부분인데, 이 윗부분인데, 발등이 높다고 하더라도, 턴이 개방되어 있으면, 발등을 최대한 위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해요. 이 턴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더라도
물론 이 발볼도 넓어지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발볼도 넓고 발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축구와 이렇게 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끈에 의해서 끈을 이런 식으로 조아서 발에 밀착을 시킬 수 있고 신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류의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의 발등이, 발볼이나 발등의 높이가 그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저 경우보다. 왜 그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소재들,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그 인조 가죽이나 이런 뭐 우븐 타입의 소재든 어떤 거든지 일단 텅 일체형으로 만들게 되면 끈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해서 더 밀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끈이 필요 없는 레이스리스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들도 나오죠. 그 레이스리스가 나오는 정도가 되게 되면 신발을 신었을 때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요소, 신발이 그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신발이 발이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야 돼요.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발의 크기보다 이 신발의 크기, 신발 내부 공간이 기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발의 크기가 요 신발의 맥시멈의 공간, 현재 이 상태로서 신자 상태에서 공간보다 약간 컸을 경우에만 요것들이 발이 들어가고 나서 신발과 발의 밀착감이 생기면서 여기에 밴드 엘라스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발이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만약에 개인의 발이 정말 칼발이어서 요 신발의 내부 공간보다 발이 더 얄쌉하다 그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 신발을 발을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끈을 조정이 가능한데 끈을 조정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당기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발의 크기가 신발 내부 공간보다 크다 그러면 밴드의 특성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좌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겠죠. 횡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는 요 밴드의 최대 한계성까지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밴드는 복원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는 발이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늘어났던 것들이 탄성이 원래 들어가는 복원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발을 타이트하게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해요. 누르는 힘이. 그래서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발바닥 쪽에 흘러간 주요 혈관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저림 현상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럼 위로 어떠냐? 발등이 높은 경우에.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도 발등이, 발볼은 넓적인데 발등이 높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발볼로 높일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이렇게 제한이 돼요. 요 밴드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밴드의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여기서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이 제한성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최대한, 제 탄력이 늘어나고 나면, 복원성 때문에, 신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밴드가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밴드의 탄성을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끈이 있는 축구화와, 그 다음 턱 개방된 축구화, 그렇지 않은 축구화의 차이에요. 이 경우에는 내가 적절하게 끈의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딱 맞게 타이트하게 신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발볼이 지금 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텅을 최대한 올리면 최대한 올릴수록 발볼의 높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볼도 마찬가지고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인 상태에서 끈에 의해서 적당한 텐션으로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일체형 축구화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프레테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죠. 여기에 그 밴드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은 다양한 발을 수용을 못합니다. 최근에 울트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니트가 아니라 우븐 계열, 이게 니트인가요? 그런 밴드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밴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제품도.
퓨처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퓨처도 여기에 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구조인데, 이 울트라인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제품보다 제가 사용하기가 좀 쉬운 거는 결국에는 소재가 갖고 있는 탄성, 요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크게 강하진 않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 그 다음에 끈에 의해서 조절할 용도가 그나마 프레테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의 요 그 머큐리얼이나 GT보다는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인 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제품도 사실은 이런 어퍼를 구조를 갖고 있으면 텅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이 발이 수용할, 이 신발이 수용할 수 있는 발의 크기, 최대 크기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볼이 좀 그 넓고 그 다음에 발이 좀 두껍거나 아니면 아치가 올라가 있어서 발볼, 발등의 형태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축과 GT라든지 이런 축과 텅으로 일체화가 되어서 공간이 제한되는 축과를 신으시면 안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TF하든 어떤 제품이든 본인들이 신발을 고르실 때 내 발등이 높다고 하면 우선은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피하시더라도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고르기가 쉬워진다. 그래, 그것만 염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이런 걸 신어보고 싶다, 뭐 아니면 이런 걸 신어보고 싶다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본인의 높은 발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치가 않다. 구조적으로 이런 거는 나이키가 완전히 라스트를 변경해서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한 다음에 아니면 완전 첨단 소재를 개발해서 여기가 쭉쭉쭉 늘어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소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그런 소재의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축구화로 사용할 수 있는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피하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축구화를 신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이 오픈이 되는 구조. 그것만 하나 명심하셔도 축구화를 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